나처럼 화났어? 아 왜?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도 했는데? 아, 왜 따라 들어와요? 매형방은 저쪽이잖아요. 저남 화났잖아. 이유를 말해야 하잖아. 화 안 났어요. 화났어. 안 났어요. 어? 봐 지금? 화냈잖아. 나랑 집에 같이 와서 싫어? 어? 초남 어디 아파? 이게 무슨 약이야? 비타민?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거예요. 줘요. 스트레스?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 몸이 안 좋아요. 어떡해. 심장이 막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도 하고요. 식은땀도 가끔 나고 머리에서 종소리도 막 들리고 머리부터 발끝 손끝까지 다 떨려요. 어쩔 땐 잠자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요. 한국 사람들, 특히 세레리맨들 불쌍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아빠도 그랬잖아. 스트레스에는 릴렉스. 전함 씨요. 네, 영두 형. 어? 내가 벌써 왔네. 하루 종일 너무 보고 싶었어. 레오는? 레오나 나 안 보고 싶었어? 많이 보고 싶었어. 안나 사랑해. 전함 너 알았어? 전함 나 알았어. 뭘요? 전함 스트레스가 아니야. 사랑이야. 전함 사랑에 빠졌어. 뭐라고요? 전함 여기야. 스트레스는 아니고 하트야. 러브. 약국에서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 증상 나도 그랬어. 하나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랬어. 뭐 심장 뛰고 땀 나고 머리에서 종소리가 들리고 숨도 못 쉬었어. 전아, 아플 때마다 앞에 딱 한 사람이 있었을 거야. 딱 한 사람. 이게 뭐야? 응? 비켜요. 네? 아니야. 맞아. 사랑이야. 아니에요. 아, 배영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요. 사랑인데? 한결아, 스트레스야. 분명해.